하늘의 전쟁에 하나님과 사단의 대립은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에 반대하는 사랑의 조건적 생각으로 사단이 대립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단이 까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 지가 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오르면 뭐예요? 오른 거지. 사단이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조건적 사랑이 오른 것 같다. 라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뭐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대들었다. 하나님보다 지가 뭐예요? 잘났다. 여러분, 여기에 큰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자기들이 자기의 피조물들에게도 대들 수 있는 뭐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 허락하겠어요? 대들 수 있도록 안 만들었지? 그렇죠? 이것부터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인데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대들 수 있도록 왜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신, 그러니까 루스벨이 대들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이것들이 대들면 골치 아플 거야. 그래서 대들지 뭐예요?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버리면 못 대들죠. 뭐. 대들 생각을 할 수도 없이 왜? 그 생각의 자유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대들고 있잖아. 저를 포함해서 저 한 목소리. 그 자유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부터가 무조건적 사랑이심을 나타냅니다. 왜?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그런 자유를 허락해요 안 해요? 대들 자유를 안 줍니다. 시킨 대로 하라고. 그게 조건적 사랑이에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면 자기도 대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렇게 되면, 야, 앞으로, 어떤 혼란 상태가 올지 모르겠다. 그 지금 혼란 상태가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예, 네, 사단 자기가 하나님께 대들었으니 지금 우주가 분열 상태 있어. 그렇죠? 이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야 돼. 무엇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지금은 조건적 사랑을 따르는 악령의 천사들이 있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따르는 천사들이 있고, 그래서 그 통일. 그래서 어느 편이 옳은가를 판가름하기 위하여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여기다가 악령들을 가두시고 이 악령들 우글우글하는 이 흑암과 혼돈과 이 공허의 죄의 세상에 빛이 오셨어. 그래서 대결하는 거죠. 누가 옳은가. 그래서 우리 보고 판단해달라. 와, 그 자체가 벌써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이거를 증명을 해보자. 자, 첫째,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아담을 창조하시고 자기 소개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냐.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의 동산을 아담이 뭐예요? 관리하게 했더라. 네가 알았어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자유가 네 너한테 맡길게. 맡길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믿어줄게, 신뢰할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준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한다면 믿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믿어주는 거예요. 관리하게 해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동산에 모든 동산에 지금 나무가 아주 많았고 맛있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열게 하는 온 동산에 나무가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디 가서 보면 되냐 하면 9절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동산에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 한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만 딸랑 있고 지식의 나무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아시겠죠? 모든 나무, 각종 나무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지으시고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다. 첫째, 뭐예요? 네가 알아서 관리하고 다 해라. 나는 너를 신뢰한다. 사랑의 하나님.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놓고 아담 이리 와. 너 앞으로 내 시킨 대로 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날 줄 알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에 나무가 많지? 응?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동산.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버려요. 동산에 무슨 나무? 모든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 자, 선악과 나무도 그 동산에 속해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생명나무도 동산에 속해 있어. 모든 나무라면 선악과 나무도 속해 있어 안 속해 있어? 그 동산 모든 나무 중에 하나야. 맞죠? 이거를 우리는 선입견을 딱 가지고 읽어. 모든, 그래도 모든이란 말이 안 보여. 안 보이고 뭐예요? 선악과는 빼놓고. 이렇게 딱 우리가 배운, 잘못 배운, 응? 조건적으로 배운 그대로 그냥 선악과는 빼놓고 그대로 모든에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이거를, 이게 놀랄만한, 이거를 놓치면 성경은 완전히 조건적으로 변합니다. 아시겠죠?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어떻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동산에 먹을 게 많지. 응? 이거 내 허락이 필요 없어,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뭘 먹고 싶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그럼 하나님은 자기를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모든 선택을 나는 뭐예요? 존중하고 믿는다. 박수. 네.
전 이걸 처음에 발견하고 캬 이랬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구나. 아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 나무는 뭐예요? 빼놓고 모든 나무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스스로 자동적으로 오해하고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선입견이래요. 선입견. 선입견에 지배당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진짜 뜻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없어요. 그죠? 이때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마음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락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결제 안 맡아도 된다는 거야. 그렇죠? 알아서 결정해. 내 결제 안 받아도 돼. 와, 그만큼 사장님이 신뢰해주면 참 기분 좋겠죠. 그렇죠? 아담아, 나는 너를 믿어. 너의 선택은 항상 나의 선택하고 다르지 않을 거야. 그래야 하나가 되지. 그렇죠? 그런 관계가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맨날 가서 결제받고 그러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의 자유 없어. 자, 이거를 자 모든 나무, 선악과 나무를 포함한 모든 나무를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래 놓고 뭐예요? 그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네가 선택해서 먹는다면 어떻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어? 그래서 먹었어요. 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먹었어. 그렇죠? 네. 모든 나무에 속했으니까. 만약 이 선악과 나무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면, 선악과 나무는 빼놓고 제외하고 다른 나무들이라면 하나님 구태 선악과 나무 그게 있게 합니까? 그렇죠? 예, 네. 그거 빼버리고 예. 네. 모든 나무라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예요?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어라. 이제 이건 이제 한국말 성경의 번역이고, 이제 실제로 아주 쉬운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실감납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 미국서, 한국서 산 횟수보다 미국서 산 횟수가 많기 때문에, 예, 옛날에 영어 성경으로 공부를 했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앞에 세 단어만 읽어보세요. You are free. 하나님은 이 freedom,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이다. You are free. 뭐 하는데 free다? To eat. 야, 먹는 일에서 네 자유다. 내가 간섭 안 한다. 그렇죠? You are free to eat. From, 뭐로부터? 그렇죠? 나무로부터. 무슨 나무? Any가 뭐예요? Any tree. 그럼 무슨 말이에요? 뭐, 무슨 나무든지 말이에요. 저는 이거 맨날 제가 교회에 처음 들어가서 맨날 배우던 대로 선악과는 빼놓고, 선악과는 빼놓고. Any tree라는 말은 몰랐어요. 봐도 몰랐다니까요.
영어를 몰랐나? 영어 알았어. 그리고 저도, 저도 이 N이란 말 미국 사람들 많이 씁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맨날 쓰는 말이 any, any예요. Anything you want. 그 말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말이에요. Anything you want. 그 우리 애들한테 이 중에 anything you want. 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라도 뭐예요? 너는 너의 선택대로 자유롭게 먹을 자유가 있다.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저는 이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 그래놓고 뭐요?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안 먹는 게 좋겠다. 왜? 그거를 선택하면 네가 뭐요? 죽으니까. 선악과를 선택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막을 거라는 얘기도 아니야. 선악과 먹어도 좋다. 근데 그거는 선택 안 하는 게 좋겠다. 나는 왜? 그거는 뭐를 그 과일을 먹으면 뭐예요? 죽는다. 어느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도 네가 선택해서 먹는다면 나는 네가 먹는 거를 막지는 뭐예요? 않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가서 오래 살아보면 이 한국 교포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10살, 12살 된 애들을 이제 데리고 이민을 가. 그러면 부모들이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왜? 한국서는 엄마 아빠가 안 돼, 그럼 안 돼라는 게 많아야 많아요. 그래서 미국서는 여러분 이 선택의 자유를 딱 애들한테 줍니다. 아빠 생각에는 그거 현명하지 않지만 아빠 마음에는 네가 그걸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누구의 선택에 달렸다? 너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그것은 잘 알고 있거라. 그래서 부디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막지 않겠다. 이게 미국식이에요. 왜 그게 미국식이에요? 이 성경적이야. 미국은 본래 기독교 국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녀의 선택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래. 미국서는 그건 안 돼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 It's my choice. 그래요. 내가 선택한 것인데. 한국서는 아빠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 줄 알아? 이렇게, 이게 자연스러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의 물이 안 들었고, 또 기독교가 들어왔어도,
우선적으로 조건적인 기독교가 들어왔어. 네.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올해부터 태어나서 그런 식으로 자라면 복종만이 뭐예요? 선이야. 네. 자유는 없어도 괜찮아.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자,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었으면 참 좋겠어. 자,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졸업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인류 기업체, 막 예를 들면 삼성이라 합시다. 그에 이제 붙었다. 취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월급도 잘 받고. 그런데 삼성 들어가면 일하느라고 뭐예요? 네. 죽으라고 일해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 아들이 한 4년 하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그 삼성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저렇게 일만 하다가, 일만 하면서 뭐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첫째 돈, 그 다음에 뭐예요? 승진.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우리 아들이 거기에 목을 매지 않고, 좀 인생을 뭐예요? 크게, 넓게 보면서 사는 사람의 길을 원했는데, 4년 지나고 5년째 탁 들어가더니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 아버지, 의논할 게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 저는 돈만 보고 승진만 바라고, 그리고 인생을 맨날 일 하다가 살기는 너무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구 아버지는 뭘 어떻게 하게? 보통 아버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저라면 네가 그렇지,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란 걸 깨달았구나. 나는 네 생각에 뭐예요? 동의한다. 내가 노래도 그런 생각을 할 거야. 그러더니 아들이, 아버지, 저는 일찌감치 퇴사를 하고 제 인생의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과연 뭐를 하고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될지. 그래야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뭐 벌어놓은 돈도, 저축해놓은 돈도 있고 하니까 세계를 배낭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깊이 해보고 싶습니다. 애들답다. 그래서 제가 그 1,000만 원을 여행 경비로 쓰라 하고 딱 줬어. 우리 아들 인생의 목표를 꼭 다시 찾기를 바란다. 축하한다. 그래놓고, 네가 이 세상을 여행을 하겠다는데, 이 세상이 200몇 개국이죠? 212개국인가 그래요. 이 212개국 중에 네가 원하는 어느 나라든지 가는 것은 전적으로 너의
선택에 달렸다. Any country in this world. Any. 어떤 나라든지. 네가 선택해서 네가 가는 거다. 2천만 원에 아무 조건이 없다. 그런데 아들아, 북한에는 북한을 삼가는 게 좋겠다. 네가 가고 싶어서 간다면 내가 어떻게 막겠니? 그래서 그러나 네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건데 아빠 생각에는 북한은 제외하는 게 어떻겠냐? 아빠는 강요하지는 않겠다. 이것은 결국은 너의 결정이다. 네가 북한을 간다고 해서 아빠가 천만 원 주는 거 취소하든가 그런 조건은 붙이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만큼 선택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분위기로서는 이해가 안 돼. 맞아요. 그러나 이런 제가 방금 소개드린 이런 대화는 미국의 부모 자녀들하고 항상 있는 대화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이렇게 허락한다는 것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대한민국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학교 땡기다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나의 선택에 맡기니까 내가 선택했다 이런 말을 어떻게 듣는다고 학교 가면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그러면 자기는 그거는 꿈도 꾸지를 뭐요 못했던 건데 내가 자라난 환경이란 게 이게 뭔가 뭐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애들이 반발합니다. 네. 한국에서 컸으면 그렇게까지 반발 안 해도 되는데 이 한국 애들 미국 가서 자라면 와 이게 뭐야? 그럼 이제 또 자기 선택을 얘기하면 또 아빠가 뭐라 그래요?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너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닥쳐.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권위주의 사회, 자녀들에게 선택을 주지 않고 항상 뭐야 갑질하는 사회에서는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갑질과 권위주의 이런 게 그냥 정상적으로 통하니까. 지금은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사랑은 뭐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각 동물을 만들었으면 이름이 있어야 돼. 그렇죠. 이름 어느 새의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름이 있어야, 그 새가, 방금 내가 그 새를 봤는데 참 이쁘다. 이름이 있어야지. 네, 그렇죠. 그 이름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겼다? 인간에게 맡겼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다 해봐.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간에게, 나는 너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을 주면 각오해야 됩니다. 무슨 각오를 해? 자기 자녀들이 뭐예요?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뭐 물러줘야 되고, 그거 다 누가 물러줄 각오를 해야 돼. 내가 물러줄 각오를 해야 돼. 하나님은 그 각오 없이는 무조건적 사랑, 자녀들의 선택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러주면 돈 들잖아. 그래서 강제로 못하게 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당자의 비유 공부를 했을 때, 예, 이 녀석이 둘째 아들한테 재산을 주면 그 재산은 날아갈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까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그만큼 무엇보다 뭐가 중요해? 자녀, 사랑, 사랑의 관계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딱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 이제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이 지구에 만드시고,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먼저 누구 소개부터 했어요? 하나님 자기 창조주 자기 소개부터 했어. 나는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무엇을 주는? 선택의 자유를 주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선택의 자유를 마음대로 주다 보면 엉망진창이 돼서 이 우주는 통제불능 우주가 될수 있다. 그런 손해는 볼수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통제불능이 되지 뭐요? 않도록 재산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처음부터 뭐요? 통제해야 돼. 우리한테는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 맞죠. 예. 그래서 막 선택의 자유를 주고 키우면, 여러분, 저 사람 애들 어떻게 저렇게 키우냐? 안 통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 세상의 생각하고 얼마만큼 차이 난다고?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인데, 나쁜 놈인데, 나를, 아니, 나를 구원했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믿겠는데,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이기적이다, 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적인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단은, 이 인간의 생각을 바꿔야 돼. 그렇죠? 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제 느꼈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돼? 바꿔야 되려면 사단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 속여야 돼. 아시겠죠? 속이면서, 그러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무슨 방법이 생각납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헷가닥 속을까?
선악과 나무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뭐예요?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미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마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나무. 이거를 우리도 지금 수많은 크리스천이 있지만 이거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우리도 그거를 못 보고 있어. 그거 못 보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어느 나무는 먹고 어느 나무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으라 하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어야 되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 벌 주고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뭐예요? 죽는다 이거야. 네 몸이 해롭다. 그걸 다 알아야 돼. 참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참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기존 관념 자체가 권위주의로 시킨 대로 해야 착한 거다. 이렇게 딱 굳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사단이 어떻게 속였냐. 성경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누구 차례야? 사단 차례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과연 성공적으로 속여서, 우리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구나. 즉,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고, 우리가 맨날 허락받아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도록 사단은 아주 모호하게, 간교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창세기 3장 1절, 이제 뱀, 사단이 뱀으로 이제 나타나서, 그 이 뱀은 어떻더라?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그 까마귀가 참 간교하더라고요. 까마귀가. 까마귀가 내 가에 가가지고, 조그만 송사리 들잖아요. 네? 조그만 거. 그거를 탁 한 마리 잡아요. 그래서 입에 탁 물어가지고, 그거를 탁 뱉어요. 그럼 그 송사리가 반쯤 죽었지. 네? 탁 뱉으면 그 송사리를 먹으려고 큰 물고기가 다가오면 그 물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까마귀가 잡아먹을 수가 없는 그런 사이즈 큰 물고기가 오면요. 이 까마귀가 탁 뱉은 그 송사리를 어떻게 탁 다시 잡아. 네. 그리고 또 그 큰 물고기가 가버리면 또 탁 뱉어요. 그러면 그때는 작은 물고기가 와가지고 그거 반쯤 죽은 송사리 먹으려고 그게 낚싯밥이나 마찬가지. 탁 오면 탁 찍어서 잡아먹어요. 간교하죠? 네. 그 속인 게 낚시를 할 줄 알아요, 것들이. 와. 동영상 있는데 보시고 싶으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기똥차,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더라라는 말 자체가 우리들에게 뭐를 시사하고 있는 거요? 뱀이 속일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속이되 어떻게 속일 거다? 예. 네. 끝내주게 간교하게 속일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뱀이 하는 말이 이게
속이려고 하는 말이라는 것부터 모르면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저 써놓은 대로 줄줄줄줄 읽고 말아. 자,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질문 형태로 다 알면서 질문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간교한 여자가 간교한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꼬시려고 당신 와이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예. 당신 와이프는 너무너무 잔소리가 많지 않아요? 두 부부 사이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잔소리 안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그렇죠? 이제 잔소리 대장 같이 보이는데, 그렇죠? 예. 그 이제 어떤 남편이든지 뭐라 그래요? 잔소리 때문에 골치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예.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요즘 여자들은 잔소리를 잘 안 하는데? 이렇게 간교하게 말을 자꾸 어떻게 해요? 말로 유인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남자가 와이프를 아주 나쁜 여자로 자기가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하도록 말을 하는 거기에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알고 봐야 돼. 왜? 여기 보면 간교하다. 그런데 이제 이 간교한 뱀이 여자한테 말을 걸었다. 그러면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거. 이 여자를 어떻게 오해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오해하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 조건적 하나님으로. 그거를 알고 봐야 돼요. 그 뭐로 여러분 순진하게 뭐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려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뭐요 주는 하나님인가 알아 알면서도 이 인간들로 하여금 어떻게 오해하게 만들기 위하여. 조건적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다라고 오해하게 만들기 위하여 아주 질문을 해도 어떻게 아주 동정 어린 동정심이 가득한 것처럼 내가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뱀이 여자에게 뭐라 그러대? 이제 진짜 합니다. 하나님이 너 어저께 하나님이 있잖아. 진짜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하더냐 이렇게 하면 여자가 그랬다, 그렇죠? 모든 나무를 먹으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물으면 여자가 안 속아. 어떻게, 살짝 바꿔가지고, 참으로, 진짜로.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어. 이래서 하면서. 아시겠죠?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뭐요? 하나님 참
참 너희들 힘들게 하지?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 이 동산나무의 과일을 너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전혀 안 주고 먹고 싶을 때마다 뭐요? 허락받고야 먹어야 된다고? 그런 하나님이 드냐? 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 앞으로 참 힘들게 살겠다. 그러니까 여자는 뭐예요? 아닌데? 아닌데? 그러고 여자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뱀아. 하나님은 뭐라 그랬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우리의 선택대로 먹으라 그러는데 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꺼져. 나 너하고 대화하지 않겠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논쟁을 안 하려고 애쓰더라고. 그렇죠? 상대방의 얘기에 동의를 안 하는데도 일단은 뭐요? 어머, 그렇구나, 예. 왜 그래? 우리 남자들은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래버려. 그렇죠? 근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렇구나, 예. 그럴 수도 있겠네. 왜 그래, 여자는? 나는 동의 안 해!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끊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여자들은 대화를 끊기를 싫어해가지고, 이거 대화하는 재미가 계속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대화 상대에게 뭐예요? 이게 많이 동의해주고, 공감 안 하면서도 공감하는 척하고, 야시들. 그래요. 그래. 그래서 이 사단이 여자한테 접근한 거예요. 그 여자들은 상대방을 면박 주기를 싫어해. 그렇죠. 그 여자가 뭐라 그러면 되는데, 동산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끝나. 근데 여자가, 여러분, 뱀에게 대답합니다. 뱀의 생각에 약간의 공감을 표현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여자가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여자가 말을 바로 했습니까? 틀리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치명적으로 이 여자가, 그렇죠. 모든 나무라 그랬는데, 모든을 빼버렸어. 모든을 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전적인 선택의 자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나무는 우리 마음대로 못 먹는다, 이 뜻이에요. 동산 나무에 이게 모든만 들어갔으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뭐를 하나를 빼든지 안 한 말을 첨가하면 이게 거짓말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는 모든을 빼니까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을 빼고, 모든, 그 다음에, 모든을 빼니까 완전한 선택의 자유가 아니야. 그렇죠? 부분적으로 우리가 모든 나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자, 여기에 하나님이 본래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임의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freely. 그 말도 뺐어. 그렇죠? 임의로, 자유롭게, 마음대로를 뺐어. 빼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게 이제 이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확실히 나타나 있어요. We may eat.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로는 you may eat라고 안 그랬어. 뭐라 그랬어? freely. freely 대신에 뭐를 집어넣었어? 바꿔치기해서 may가 됐어. may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freely하고 달라요. freely하고. 이건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가 먹을 수 있지만은 먹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이 말입니다. 탁 군대 가면 밥 탁 떠놓고 체력 식사 준비. 그때까지 못 먹어. You may eat. 먹어도 좋다. 그럼 뭐야? 허락이 떨어져야 돼. 결국 이 여자는, 여자가 대답한 것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는 100%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가 없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틀리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벌써 뭐든 빼먹었고, 그 다음에 free, 자유롭게 빼먹고, 그렇죠? 그 대신 뭐를 집어넣고? 매일을. 이거는 큰 죄예요. 여기서 벌써 죄를 범했어. 먹은 게 죄라고 그러면 안 돼. 이거를 뺐다는 건, 뭐든 빼고, 풀이 뺐다 하면, 이 여자는 벌써 이제 이미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 했다는 얘기야. 그 하나님을 오해한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벌 주지 마세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도 뭐라고? 죄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자, 벌써 죄를 품었어. 헷가닥 속아 넘어갔어. 하나님이 모든을 빼먹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도 거짓말이야. 먹지 말라. 그렇죠?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 안 했다고. 그럼 만지지도 말라를 더 뭐예요? 거의 다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이 돼. 그런데 아주 나빠져요. 하나님을 더 조건적으로 만드는 말이에요, 이게. 왜? 만지지도 말라 그랬으면 그 무슨 말이에요? 근처에 가지도 말라요. 그만큼 하나님이 뭐예요? 선택할 수 없다고 그랬다. 선악과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주긴 줬어. 근데 근처에 못 가면 그 자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참, 저는 이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고 그러는데, 기가 막히게 썼어요. 예, 한 줄 한 줄 쓸 때, 놀랍게. 그래서 이 한 문장 안에 벌써, 자,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죽을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지 생각대로 뭐예요? 편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딴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은 조건적 하나님을 무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다 어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 시킨 대로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잘하면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십자가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것이 사단이 원했던 것이다. 아시겠죠? 와. 그러니까 벌써 이 창세기 3장 2절, 3절만 읽어봐도 이 여자는 이미 뭐요? 헷가닥 해버렸다. 헷가닥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자기 소개를 했는데 그 생각은 탁 떠나가고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사단이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자가 스스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그 한마디 질문에 여자는 떨어져 버렸다. 무섭죠. 이만큼 악령은 간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악령의 속삭임에 속지 않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자가 2절, 3절 여기에는 하자가 뭐예요?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벌써 이게 여기에 바로 성경의 주제가 여기 들어있는데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대립이 여기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다시 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해버린 인간이 다시 아,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를 다시 깨닫게 해야죠. 그래야 구원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예상하시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란 게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면 이 인간이, 사단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해버릴 이 오해를 풀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 그렇죠? 그렇게 해주려면 뭐를 보여줘야 돼? 하나님인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말로만 해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아들 보내서 이 죄인들 대신에 죽어줘야 돼. 그때 십자가를 보고, 와,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해내려면
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그 구원에 우리는, 내가 다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꼭 기억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며 앞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참 이거를 저는 이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이만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역시 모세의 생각으로 쓴 건 아니고, 결국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기록하였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저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